키 193의 건장한 남성이 서울 한복판 가로수길에서 납치당할 뻔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왓챠 드라마 시멘티게러 남자 주인공 박서암이 직접 밝힌 공포스러운 실화인데요. 당시 박서암은 연습생 때 데뷔 직전이었다고 해요. 데뷔도 많이 엎어지고 연습생 생활이 길어지는 힘든 때 겪은 일이어서 더 선명히 기억난다고 하는데요. 당시 데뷔 전인 만큼 연습이 굉장히 늦게 끝났는데 고민이 많을 때였어서 친한 형한테 전화로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로수길에서 쪼그려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오더니 딱 멈췄다고 합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박서암에게 다가와 방금 택시 탔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박서암은 아니요 안 탔는데요. 이러고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박서암 쪽으로 오더니 택시 탔잖아요. 이러면서 왔다고 해요. 거기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전화하고 있던 형한테요. 형 잠시만요 이랬는데 형이 다행히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자신한테 오니 느낌이 안 좋아서 짐이고 뭐고 팽겨치고 일단 걸었다고 해요. 빨리 걷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따라오더니 자신의 팔을 탁 잡고 지직하는 충격기를 하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뿌리치고 숙소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망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박서암은 밤에 혼자 나가는 건 절대 안 나간다고 해요. 팬들에게 항상 이어폰은 한쪽만 끼고 한쪽은 빼라고 말해왔다고 하는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박서암의 일화를 듣고 댓글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대학 동기가 중학생 때 일진 출신이어서 말해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혼자 자취하는 무용고자들을 계속 지켜보다 납치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섬에 넘기거나 팔아넘긴다고 하죠. 그래서 혼자 자취한다고 출근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고 친구랑 안 만나고 그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또 다른 댓글에는 성인 남성은 실종이 되어도 자발적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수사가 더딘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아빠가 경찰이라는 댓글에는 아무도 없는 길에서 혼자 걸을 때 봉고차 옆으로 붙으면 안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박서암의 소름 돋는 일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